자, 이 차 어때요? 나요? 바로 내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대박이야, 대박. 저 이거 한번 찍어도 돼요? 아, 찍어도 되죠.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네. 어, 차 산 거를 후회하니까. 아, 근데 진짜 이쁘다. 내가 성공적으로 탄 차를 한번 보세요, 한번. 아, 너무 부러워, 정말. 너무 좋죠. 넓고 좋고 나는 새 차 뽑았단 말이야, 나도. 아, 진짜 너무 부러워요. 자, 이제는 본인은 이제는 장기 렌트 내가 추천하고 있지만 네. 이제 우선은 리스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아, 저도 리스랑 렌탈이랑 네. 진짜 차이점을 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어요. 네. 리스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렌트는 하허호 번호판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리스는 금융상품의 또 일종이라 대출 이력이 잡힌다고 합니다. 아~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장기 렌트는 그야말로 대여 상품이라 또 대출 이력이 또 남지 않아요. 대출 이력이 안 남는구나. 맞습니다. 대신 신용 등급에 또 변동이 또 없으니까 크레딧이 중요하죠. 아, 제일 중요하죠. 크레딧. 아, 네. 저는 대출 이력이 남지 네. 않는 거를 좋아해요. 좋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하신 잔존가치 그게 뭐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바로 만기가 됐을 때 내 차의 예상 시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렌탈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렌탈이 또 끝나면은 내가 가질지 다시 반납할지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 보고 정하자고요. 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업자들 주목 다들 자 비용 처리가 또 가능해서 세금에서 빼준다는 말이야. 자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1년에 무려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또 가능합니다. 자 운행일지 작성하면은 그 이상의 또 비용 처리가 또 가능합니다. 아니, 얼마나 그럼, 좋아요. 와, 재산 인정이 안 되니까 네네. 각종 세금이 세이브 되는 거네요, 완전. 맞습니다. 그리고 또 LPG 차량 또 이용도 오. 가능하니까 유류비도 아끼고 된다고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차 살 때 절차가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 이 서류 떼야 되고, 뭐, 너무 바빠가지고. 아, 근데 뭐가 좋은지 알아? 어떤 거요? 핸드폰. 저요? 제 거요? 예스! 아, 예스! 오장 필요 없어. 나? 그리고 서류 필요 없어. 앤 계약서 필요 없어. 전자약정이면 오케이. 아, 대박이야. 자,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누가 그런 거 왜 갖고 와? 어때? 짱이잖아. 아, 진짜 대박이다. Of course. 그럼 진짜 방문 안 해도 되는 거죠? 고객 한 명에게 네. 두 명의 정답 마크 해줄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응. 학생도, 사업자도, 주부도, 심지어 외국인 just like me 가입 가능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럭켓 출고도 해준다고요. 자,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랑 또 파트너스 멤버십이 되면 1번, 차량 정비 비용도 최소화. 2번, 24시간 고객 지원센터. 와. 3번 그리고 또 무료 대차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카빌리즈라 할게요. 그냥 오직 카빌리즈만 믿으시고 저희한테 예? 와주세요.